여러분들 대박 진짜 왕대박 대박 사태 그거 기억하세요?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탄수화물 중독자들 모여라 그 영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? 그 영상을 보시고 요 짜잔 로얄 삼둥이 구매해주신 여러분들의 후기가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빗발치더라고요 진짜 막 쏟아졌어요 진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막 쩐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 후기 DM에 파묻혀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정말 자부심 가질만 했죠? 쩐다고? 저번 영상에서 제 정말 깊은 진심이 진짜 맞았죠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도 제 진심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잠깐만 여러분들 우선 개쩌는 소식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개쩌는 소식 제가 이거를 꼭 말하고 싶었어요 입이 닳도록 왜냐?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자니까 탄수화물 없으면 못 살아 바로 무엇이냐 두둥 이 거대한 이거 보이세요? 바로 카보블락이 300정이 출시됐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질러! 제가 소리를 못 질러요 여러분들 원래 요 60정만 있어가지고 전 구매자분들이 벌써 카보블락 다 먹어간다고 왜 카보블락은 300정 없냐고 굉장히 속상해 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로지 제 마켓에서만 요 300정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맘 놓고 탄수화물 더 맘껏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덕분에 대한민국의 주식은 흰 쌀밥과 엽떡이니까 우리 편안하게 엽떡 부십시다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로얄 캐네디언 제품들은요 다이어트 약이 아닌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닌 바로 영양제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지는 영양제 다만 제가 뭐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영상 초반에 나왔던 제 친구는 살도 홀라당 빠져버리고 건강도 튼튼하게 챙겼다는 사실 너무너무 기쁜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제 진심 나 이거 너무 좋아해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 100%의 확률로 제 친구처럼 아니면 저처럼 살이 빠진다는 보장은 절대 드리지 못해요 그랬으면 이 지구에 다이어트 관련된 건 다 멸망하겠죠? 오로지 이 삼둥이들만 살아남겠죠? 모든 사람이 다 효과를 100% 볼 거라는 보장 여러분들 절대 없으니까요 이 점은 잘 숙지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요 삼둥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자연에서 기반으로 나온 성분들이라서 살도 빠지고 건강도 챙기게 하는 너무너무 좋은 영양제거든요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는 요 좋은 제품을 어떻게 섭취했냐 어떻게 섭취하면 효과를 많이 봤냐 이거를 너무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제 친구가 요 로얄 삼둥이들을 어떻게 먹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서 기절 초풍주의 그리고 꼭 알아두면 좋을 점을 바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 효과를 엄청 미치도록 많이 본 제 친구의 이야기부터 해드리자면 제 친구는 로얄 삼둥이들을 섭취하기 전에 키가 158에 몸무게가 74.2였어요 여러분들 평소 제 친구는 폭식하는 스타일은 절대 전혀 아니지만 회사를 다니는 친구라서 아침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퇴근 후에 집에서 이제 거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약간 그런 거죠 일하느라 고생한 나를 위해 치얼스 너무 좋죠? 그러면서 이제 퇴근 후에 고칼로리 고탄수화물을 술과 함께 또 고생했으니까 한잔 찌끄려줘야 되잖아요 술과 함께 먹고 이제 뭐 서렁서렁 뭐 TV 보다가 이런 잠드는 딱 그런 패턴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패턴을 쭉 유지하는 친구였어요 다들 직딩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시는 직딩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패턴을 그쵸 10kg를 뺀 제 친구는 그냥 뭐 아침이나 점심에 간식 먹기 전에 간식도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간식은 탄수화물이잖아요 만약에 탄수화물 간식을 먹을 것 같다 하면은 30분 전에 카보블락을 하나를 먹어주기 카보블락이 탄수화물을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거거든요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그래서 탄수화물 간식 먹기 30분 전에 하나 그 다음에 점심 또 직딩인 분들은 점심을 먹어줘야 되는 맛있는 점심 먹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먹는 점심이 막 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다 예를 들어 뭐 파스타 뭐 냉면 이런 거를 먹을 것 같다 싶으면 원래 점심 메뉴 미리 생각해 놓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
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점심에 먹는다. 그러면 또 식전 30분 전에 카보블락 2알. 만약에 오늘 점심 나는 마라탕을 먹을 것이다. 그럼 마라탕은 기름하고 탄수화물의 콜라보잖아요. 대환장 맛있는 콜라보인데 그거를 먹을 때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펫펀지를 추가해 주는 거죠. 펫펀지는 또 기름을 쏙 기름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느낌이니까 기름이 또 흡수 안 되게 촥 바깥으로 빼주는 거니까 또 식전 30분에 요 펫펀지 2알 그다음 요 카보블락 2알 그렇게 먹어준 거예요 여러분들. 그리고 아 이제 고생한다 퇴근한다 드디어 직딩 퇴근한다. 퇴근 후 이제 집에 와서 샤워 싹 하고 술 빠질 수 없죠. 고생한 나를 위해 치얼스 한 잔씩 끓이기. 그리고 고탄수화물 고지방의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뭐 그냥 먹거나 아무튼 그런 거죠. 그럴 때는 어떻게 먹어줬냐, 고지방이니까 요렇게 펫펀지 2알 그다음 말만 들어도 행복한 고탄수화물 먹을 거니까 카보블락 2알 그리고 술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. 술을 먹을 때는 무엇이냐, 바로 요 알폰지 한 알. 술을 내가 조금 많이 오버해서 먹을 것 같다 싶으면 2알 이렇게만 먹어줬대요 여러분들. 끝. 아니 이렇게 별게 없는데 살이 왜 이렇게 빠져버린겨? 놀라요 노짜야. 정말 TMI지만 로얄 캐네디언 멋져! 더 흥해라! 멋져요! 누구야?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, 이 로얄 캐네디언이 만든 사람이 CEO는 누굴까 해서 공홈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다 영어라서 예 못 봤어요. 제가 오죽하면은 그리고 캐나다 놀러간다는 친구한테 야 거기 로얄 캐네디언 그거 가서 사오라, 캐리어 하나를 통째로 비우고 가서 거기서 사오라 이렇게 말했다니까 여러분들. 제 진심이 느껴지세요?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 10kg 뺀 제 친구는 이렇게만 먹어줬지만 여기서 추가된 게 있어요. 이것만 먹는다고 살이 그렇게 막 빠지지 않죠 여러분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, 또 운동을 해야죠. 사람이 움직여야지. 그게 무엇이냐, 무엇을 추가했냐, 제 친구는 한 달 전이랑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요,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하고 나서 공원을 한 30-40분 정도 걸어줬대요 여러분들. 아니면 공원 못 걸었다 뭐 이러면은 버스 정류장 한 4정거장 이렇게는 걸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틈틈이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또 칼로리를 날려준 거죠. 운동을 한 거죠. 땀을 뺀 거죠. 여기서 진짜 제 친구가 늘 강조한 건 식전 30분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대요. 저도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엄청 하거든요. 제 친구는 오죽하면 약간 시간에 대한 그런 딱딱 맞추는 친구여가지고 식전 30분 전에 항상 알람을 했대요. 아이폰 알람을 그렇게 하고 먹은 거예요. 중요 별 5개 땡땡땡 돼지꼬리 땡땡. 너무 여러분들 간단해서 놀랐죠? 저 솔직히 놀랐어요. 제 친구는 그렇게 먹고 저는 어떻게 먹었냐면요 여러분들, 제 거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점점 날씬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? 맞죠? 너무 좋아요. 근데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, 그 순간이 무엇이냐, 바로 로얄 캐네디언 쌈둥이들을 섭취했었거든요 여러분들. 물론 운동은 거의 안 했어요. 운동 한 두 달, 세 달간 운동한 거 좀 생각해보면은, 저 여기 왜 쳐다봤냐면 여기 사이클 있거든요 제 거. 이 사이클 한 번 탔어요 두 달 동안. 이크라 미안해. 빨래거리가 돼버린 저의 이클스. 아 맞다, 그리고 운동했어요. 운동, 먹는 운동, 저작근 운동 깍깍깍깍. 물론 제가 울세라나 슈링크도 받아가지고 얼굴이 갸름해진 것도 있는데 몸도 많이 빠졌거든요. 많이 먹었는데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. 저한테 항상 유튜브 제가 먹방 브이로그 올리면 달리는 댓글들이 있어요. 언니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날씬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막간의 고백 I love you. 저는 어떻게 먹었냐면요, 아무튼 그냥 식전에 카보블락이나 펫펀지나 이거 먹어주기만 했어요. 한두 알씩 꼭! 강박증처럼 정말 식전에 꼭 먹어줬습니다. 요 펫펀지랑 요 카보블락 꼭꼭꼭꼭꼭꼭. 그리고 제가 술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. 제 거 예 먹방 브이로그는 거의 먹방 음주 브이로그잖아요. 술 먹으러 갈 때는 뭐다? 알코올 흡수하는 알폰지를 꼭 먹어줬습니다. 친구들 것까지 바리바리 싸리고 가서 꼭 먹어줬어요. 제가 어떻게 먹었냐면요,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가 봐도 탄수화물 폭탄인 음식 있잖아요. 엽떡 사랑해 엽떡 먹을 때는 요 카보블락 2알 엽떡 먹고 싶다. 그렇게 탄수화물 폭탄의 음식 먹을 때는 카보블락 2알 그냥 적당히 뭐 밥 한국인 정도 먹는다 싶을 때는 카보블락 1알 국밥 먹는다 싶을 때 뭐 그냥 카보블락 1알 그 다음에 펫펀지 1알 또 국밥에 기름이 있잖아요, 고기가 있잖아요, 너무 맛있잖아요. 카보블락이 탄수화물 최대 흡수를 막고 그 다음에 응가로 웽 빼주니까요. 쾌변. 펫펀지도 똑같아요. 야 누가 봐도 항정살 먹는다, 와씨 항정살 개 많이 먹을 거다 그럴 때는 펫펀지 2알 왜냐면 지방 흡수를 해주는 펫펀지니까 이렇게 쫙 또 밖으로 빼주니까 2알 인양전양 그냥 기름인 거 예를 들어 보이냐. 아 맞다, 곱창은 2알 여러분들. 대창은 진짜 완전 개두알. 뭐 그냥 인양전양 있는 거 있잖아요. 인양전양 뭐 있냐, 예를 들어 햄 뭐 떡갈비 그냥 뭐 하나
똑같이 마신다, 똑같이 무시하는 건가 지금?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. 알폰이도 똑같아, 알폰이도 똑같아요. 나 오늘 술 겁나 퍼먹을 거야. 나 오늘 술 겁나 퍼먹고 도라방스 돼버릴 거야. 10분 날에 두 알. 그 술 겁나 퍼먹는 날이 알폰지가 여러분들. 술 먹을 때 안주 겁나 이렇게 다다다다다 컨트롤 못하고 막 제가 진짜 그렇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, 저요. 그런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안주 폭격기 분들은 알폰지를 술 마시러 가기 전에 두 알을 드셨어요. 그러면 숙취도 없고 살도 덜 찌고. 자,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 정리. 술 먹는 날 해폰지, 카보블락, 알폰지 세 개 동시에 먹어도 되나요? 물론입니다. 제가 언제나 그랬거든요. 먹기 위해 산 사람이니까. 또 다른 질문. 하루 최대 섭취량은 몇 개인가요? 최대 5알에서 6알까지는 괜찮다고 로얄 캐네디언 측에서 말씀 주셨는데요. 저는 예, 8알까지도 먹어봤어요. 그리고 중요한 점,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. 그러면 카보블락 안 먹어도 돼요.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카보블락 먹으면 효과 없습니다, 여러분들. 탄수화물 먹을 거면 카보블락 먹고. 그리고 뭐다? 지방인 걸 아예 안 먹을 것 같으면 페펀지 안 먹어도 돼요. 날리는 거예요. 지방 안 먹었으면 페펀지 먹으면 효과 없어요. 알겠죠, 여러분들? 그리고 또 술 안 마시면 알펀지 안 먹어도 돼요. 효과 없어요. 만약에 술 안 마시면 알펀지 먹으면 그냥 뭐 키토산 밀크시스 있어가지고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. 막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막 탄수화물 커팅 효과 없는 거고 지방 흡수해주는 그거 없는 거고 술 흡수해주는 거 없는 거다. 이 말인 거예요, 여러분들. 근데 여러분들 술도 먹고 우리 지방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 겁나게 많이 먹잖아요. 그러므로 로얄 이 삼둥이들은 우리 인생이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다. 인정? 자, 여러분들 제 진심이 느껴지셨나요? 카메라 뚫고 팍 느껴줘야 되는데, 좋은 거 공유해야 되는데, 그래야 나 직성이 다 직성이 풀리는데. 자,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. 필수 필수 필수. 먹는 거 포기 못하는 다이어터 분들을 위한 페펀지 카보블락. 하지만 여기서 정말 유의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, 페펀지와 카보블락은 다이어트를 돕는, 그냥 도와주는 영양제일 뿐, 내가 먹는 모든 탄수화물 다 커팅해주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요, 여러분들. 꼭 평소에 먹는 양만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, 여러분들. 이거 믿고 페펀지랑 카보블락 믿고 폭식하면 여러분들 살쪄요. 맨날 폭식하면 생활 악몽이죠. 자, 여러분들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. 숫자가 나거든요.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선생님처럼 설명해드릴게요. 저 수학이 약하지만 아무튼 엄청 쉽게. 내가 만약에 100을 먹는데 카보블락하고 페펀지가 예를 들어서 30에서 40%를 커팅해준다고 생각해봐요. 30에서 40%. 그러면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고 치면 200. 200에서 30에서 40%는 뭐다? 120에서 140 정도를 커팅해주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근데 내가 카보블락하고 페펀지를 먹고 너무 안심해가지고 개폭식을 한다. 리얼 폭식을 한다. 제가 말하는 건 한 끼당 100이 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끼 100을 먹을 거를 내가 한 끼 200을 먹는다. 그러면 아무리 페펀지랑 카보블록이 열리라고 열 커팅을 해준다고 해도, 만약에 내가 하루 두 끼를 먹어, 그럼 뭐 한 끼당 200을 먹었다고 했잖아요, 폭식해서. 그러면 400인 거죠. 두 끼를 먹었으니까 200이 곱하기 4니까. 그러면은 평소에 먹던 양 200, 아까 100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먹던 양이 100이니까 하루 두 끼, 원래 먹던 양이 100인데 하루 두 끼 먹으면 200이잖아요. 근데 갑자기 내가 오버해가지고 한 끼당 200짜리 먹어 400이야. 그러면 200보다 훨씬 높잖아요, 여러분들. 이렇게 훨씬 더 높은 칼로리 섭취하면요, 살이 더 찔 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 유의사항이에요. 진짜 중요해요. 이것만 믿고 주구장창 폭식 절대 금지. 절대. 삐삐. 가끔 폭식은 좋죠. 저 가끔 많이 폭식하잖아요. 그런 거죠. 제가 맨날 폭식하지 않아요, 여러분들. 제 먹방 브이로그가 많이 먹지만 맨날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추가로 아이스크림이나 사탕, 음료수 이런 것처럼 입에 넣자마자 아 달다, 맛있다, 달달해, 당수지 빡 올라가는 것 같아 하고 느껴지는 당 성분은요, 카보블록의 커팅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, 여러분들. 탄수화물인 거예요. 당이 아니라 카보블록은 탄수화물 효과가 있는 거지 당에는 커팅 절대 못해줍니다, 여러분들. 오로지 카보블록은 빵이나 면, 밥같이 크게 큰 탄수화물 커팅이 되니까, 여러분들. 다이어트를 한다면 액상 과당 아니면 과당은 진짜 피하시는 게 좋아요, 여러분들. 진짜.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.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고. 근데 요 로얄 삼둥이들은 그 다이어트의 노력을 배가 되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니까요. 너무 이것들만 믿고, 너무 로얄 삼둥이들만 믿고 하루 세 끼를 폭식을 하면 절대 안 돼요. 아니면 평소보다 매일매일 더 오버해서 먹는다거나, 아싸 이거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나 먹방 푸드파이터 찍양이 되겠어, 이런 식으로 먹으면 큰일 나요, 여러분들. 바로 떼고 불러갑니다. 그리고 간식과다, 액상과다, 랄랄랄라, 절대. 그럼 다이어트 망해요, 여러분들. 살쪄. 살찌기 싫어. 그리고 액상 건강에 안 좋잖아요. 이왕이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로 보셔야 되니까, 이왕 한방 하는 거. 다시 한번 제대로 정식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.
로얄 3둥이들의 효과를 극대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식전 30분 전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먹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. 왜냐하면 차전자피가 들어있는데 그게 물과 함께 먹으면 배에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포만감이 들어가지고 평소보다 정말 제가 느끼기에 평소보다 적어도 두 숟갈은 적게 먹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신기하게. 이거는 저랑 같이 먹었던 친구들도 다 느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효과였고요.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러면 내 위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줄어가지고 많이 안 먹는 습관을 들게 해준답니다, 여러분들. 위가 줄어가지고 많이 먹는 사람들은 위가 거대한 거예요, 여러분들. 위가 줄어들어야 많이 안 먹을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가 줄어들면은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, 여러분들. 이 세상에 위 절제술도 있는 마당에 밥 먹다가 이렇게 슬슬 나 좀 배가 부른 것 같은데? 딱 그 느낌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니까요, 여러분들. 그때 음식이 남았어도 정말 눈 딱 감고 세뇌하는 거죠. 아, 난 소식자야. 거의 다 먹었네, 아무튼. 소식자인 척 세뇌하면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. 배 터져라, 막 신발끈 토할 때까지 먹으면 안 돼요. 그러면 위가 늘어와서 이게 많이 먹어도 배가 안 차서 계속 먹게 되는 폭식 그냥 대식가처럼 변하면 살이 땡 찌는 거니까 소식자인 척 내려놓았어요. 배가 차는 것 같을 때, 좀 배부른 것 같은데 싶을 때. 알겠죠? 정말 여러분들, 와, 또 약간 심장 두근두근 뛰고 있어 지금. 여러분들 너무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, 너무 진심이어서 심장이 말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, 여러분들. 펫푼지하고 요 카보블락은 일반식을 먹어도 되니까 다이어트가 진짜 힘들지 않다는 너무너무 큰 장점이 있고요. 다들 다이어트 할 때 식단 때문에 다이어트 포기하는 분들 많잖아요. 먹는 거 조절 못해가지고 닭가슴살만 맨날 먹고 막 이런 그런 분들 많잖아요. 저 역시 수많은 그런 과거를 겪어왔어요, 여러분들. 근데 펫푼지하고 카보블락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데도 안 까먹고 식전 30분에 요 두 개를 먹는 버릇만 들여둬요, 여러분들. 정말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습관을 만들어주면서 정말 힘들지 않게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너무 진심에서 숨 찼잖아, 방금. 그리고 여러분들, 치팅데이. 너무너무 달콤한 데이죠? 그리고 회식 문화. 우리 대한민국 회식 문화 너무 많잖아요, 여러분들.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어야 되는 회식이나 아니면 모임이 주기적으로 있을 때. 그럴 때는 펫푼지랑 카보블락이나 알푼지를 정말 필수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아요, 여러분. 너무너무. 몸에 좋은 영양제니까 필수적으로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? 같이 건강해야 돼요, 여러분들. 꼭 드셔주세요. 제발. 그리고 여러분들, 굉장히 신기한 게 1차 마켓 때 구매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 어제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리얼 개폭식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 살쪘겠구나 아 진짜 어떡하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쪘다. 또 회식 모임이나 치팅데이에 술이 들어간다. 술을 무조건 마셔야 된다. 꼭 알펀지 챙겨 먹어야 돼요, 여러분들. 숙취가 너무 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있지만 저요.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술 먹고 다음날이면 숙취 심한데 해장으로 이제 맵고 짜고 고칼로리, 고탄수화물 이런 음식 땡겨가지고 해장하느라 다이어트 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 역시 그랬어요. 해장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렇게 폭식하고 다이어트 계획 싹 무너질 때 많은데 그럼 좌절, 울모 다시 시작인데 알폰지를 먹잖아요. 그럼 숙취가 없어가지고 마치 전날에 나 술 안 먹은 사람처럼 일상생활도 아주 프레쉬하게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날 그런 폭식 없이 내 다이어트 식단을 지킬 수 있으니까 진짜 이게 어마무시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알다시피 굉장한 술쟁이 애주가 주당이라서 알폰지가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? 제 인생 소울메이트예요, 여러분들. 다들 인스타 DM으로 알폰지 후기 보내주시는 거 한번 보세요, 여러분들. 내랑 동지 전우들이잖아. 여러분들 영상이 좀 길었죠? 제 진심이 너무 많았어요. 좋은 거 설명하느라 영상이 길었어. 제 진심이요, 여러분들.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 친구의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, 여러분들. 생생하게 본인한테 들어야 되잖아요. 친구가 부끄럽다 해서 얼굴은 싹 모자이크 할 거고 목소리도 부끄럽대요. 에이, 그래서 목소리도 이렇게 살짝 변조 좀 해볼게요. 고고고. 어머, 얼굴이 얼굴 나보다 작은데? 미쳤어?
우선 10kg 빼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너무너무 축하드리는 기념으로 꽃을 증정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이어트 성공식! 우, 너무 멋있어요. 어떤가요, 소감이? 다이어트 이제 10kg 뺀 소감. 일단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. 진짜 얼굴이 반토막. 야. 일단 비포 애프터를 보면은 얼굴이랑 복부 쪽에 진짜 차이가 크게 좀 싹 빠졌어요. 물론 더 빼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70대에서 60대 그래도 초반 정도로 갔으니까 한 몇 년 전에 50kg 뺀 적이 있었거든요. 다시 그때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. 완전 팩트로 그 당시에는 50kg 대 초반까지 갔을 때는 진짜 초절식이었어요. 하루에 제가 그 일지 같은 걸 써놓거든요. 일단은 하루에 사과 한 개. 그러니까 물론 살은 안 빠질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머리 빠지고 막 얼굴도 막 약간 좀 해골처럼 약간 이상하게 빠지고. 근데 이번엔 진짜 완전 수월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완전 살 뺐어요. 뭐 그러면 한 달 전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? 요 로얄 3종이 섭취하기 전 한 달 전하고 달라진 게 로얄 3종이 섭취. 그리고 솔직히 이거 안 먹고 살 빠질 수가 없잖아요. 아 그쵸. 일단은 운동도 좀 해줬고요.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아침은 안 했다 솔직히.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한 버스 정거장까지 다 걸어다니고 한 세네 정거장 다 걸어다니고 저녁에도 집에 와서 한 1시간 정도 공원 돌아주기 이 정도 했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등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. 물론 근데 식단도 좀 조절은 하긴 했어요. 일단 저는 음식 같은 경우 조절을 좀 했고 당 들어가 있는 거 음료수, 아이스크림, 사탕, 초콜릿 이런 거는 안 먹었어요.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저 아이스크림 환장하죠. 에스카르스 핫도그 커먹고 이러는데 과감하게 끊었어요. 변화를 보기 위해서.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야식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야식도 좀 줄였어요. 근데 야식 먹기 전에는 좀 마음에 좀 양심이 있으니까 카보블랑이랑 페폰지는 두 알씩 먹고 이렇게까지.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일단 이 영양제를 들었을 때부터 식전 30분을 꼭 지키라고 해가지고 항상 먹기 전에 배달 음식을 시켜도 30분 전에 무조건 맞춘 다음에 그 이후에 먹었어요. 왜냐면 괜히 식전 영양제인데 식후에 먹으면 괜히 효과 없으면은 안 되니까 오히려 하는 거 확실하게 해야죠. 그러면은 직딩이니까 회식도 있고 술 약속도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럴 때는 어떻게 했나요? 회식이나 술 약속을 피할 순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알폰지 그 약통에다가 알폰지 이거 페폰지 카보블라 다 챙겨간 다음에 그때 솔직히 무서우니까 두 알씩 먹었어요. 왜냐면은 좀 내가 조절 못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맨날 제가 숙취 때문에 다음날 맨날 새벽에 토하고 이랬는데 알폰지 먹으니까 진짜 신기하게 숙취가 더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일단 중요한 건 나는 온갖 좋다는 숙취에서 다 먹어봤거든요. 근데 그것도 막 속 쓰이고 이랬는데 알폰지는 진짜 그런 게 없었어. 맞아, 열려요. 그리고 진짜 이번에 먹는 대박인 거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다이어트를 좀 쉽게 수월하게 했다는 점. 진짜? 얼굴이 진짜 반토막이 됐어. 나 깜짝 놀랐잖아. 진짜 수월하긴 했어.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이어트 계속 하실 건가요? 진짜 물론이죠. 저는 솔직히 진짜 과장된 거 아니고 이거 로얄 3둥이들과 함께 다이어트는 50kg대 초반까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10kg 뺀 제 친구 인터뷰까지 마무리했습니다. 정말 영상 찍는 애 저 울 뻔했어요.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울 뻔했어. 너무 벅찼어요. 너무 감격스러웠고 진짜 정말 찐이걸랑요. 진짜 그리고 너무 제가 좋은 걸 공유하는 게 제 인생의 행복이라 말했잖아요. 근데 1차 마켓에 구매해주신 분들 효과를 너무 많이 봤다고 너무 좋은 거라 꾸준히 할머니 될 때까지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공유했는데 많은 분들도 효과를 받고 많은 분들도 좋은 걸 알게 되었구나.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. 진짜 행복치수 팍 올라갔어요. 여러분들 이제 완전 여름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이리저리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데 가서 인생샷도 건져야 되니까. 근데 또 건강은 챙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무엇이냐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 건강도 챙기는 영양제. 요 로얄 3둥이들은 필수 선택하는 필수. 가족끼리 다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. 같이 건강해야 되니까 좋은 것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. 또 급발진해잖아. 이번 마켓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. 마켓 링크는 여러분들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여러분들. 그러면은 이 기나긴 영상 진심이 듬뿍 담긴 애정하는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